지난 31일 최우광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구 자원봉사자들이 대림일동 우리시장 일대에 모였습니다. 8월 자원봉사 데이를 맞아 대청소에 나선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맞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손에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구석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생활쓰레기 등을 줍고 거리를 쓸었습니다. 한편에선 방역소독봉사도 함께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영등포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최우광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영등포구가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곳곳에 자투리 땅 내지 공간들이 있으면 우리 꽃도 심고 그렇게 할 거고요. 황토길 이런 것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늘 이 동에다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고 최대한 그 부분을 황토길도 만들어 드리고 할 테니까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군은 매월 진행되는 자원봉사 데이를 통해 지역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자라난다고 강조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